안녕하세요, 달새뉴 필름입니다. 우리 오늘 수학 2단원 소수의 나눗셈 할 건데요. 소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이고요. 몇 차시냐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5차시고요. 교과서는 36, 37쪽, 36, 37페이지입니다. 이김책은 24, 25쪽이네요. 친구는 월첩을 잡은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친구. 판타스틱해요. 소수 나누기 소수 알아볼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가보죠. 무대 소품으로 사용하려고 가로가 2.5cm인 사진을 확대 복사했더니 가로가 2.5cm, 가로가 6.25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진 했더니 얘가 6.25가 된 거야. 확대 복사한 사진의 가로는 원래 사진의 몇 배로 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 이게 해결이 되겠죠? 만약에 원래는 여기가 2cm였어요. 근데 여기가 6cm로 변했다면 몇 배를 했을까요? 3배를 했겠죠.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 나누기 얘를 하면 되겠죠. 큰거 나누기 작은 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6.25cm 나누기 2.5cm를 하면 되겠죠. 아! 식을 요 아래다 쓰는 거네요.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가? 대충 뭐 거시기 뭐2 거시기이니까 2.5니까 한뭐 얘가 두 배면 5잖아. 그치? 세 배면 7이잖아. 7.5잖아. 그러니까 한두배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한 2.5배라고 2.5배라고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은. 왜 그러냐면 2.5cm의 두 배는 5이고, 3배는 얼마야? 7.5라서, 7.5라서, 이 중간 정도 되니까 2.5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뭐, 나눠봐야지, 뭐. 6.25 나누기 2.5를 625 나누기 250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뭐, 6.25를 625로 했으니까 100배를 하는 거죠. 자, 100배를 해봅시다. 100배, 100배. 그럼 얼마가 될까요? 일단은 직접 나눠봐야 되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625 나누기 250을 할 거예요. 두 배를 하면 얼마인가요? 두 배를 하면 500이지, 그치? 빼면 125인데 안 나눠지니까 0을 하나 더 붙여. 오, 맞는 것 같은데, 나? 자, 55. 25, 5이는 10. 우와, 맞았어. 선생님, 진짜 찍은 건데. 그래서 2.5라는 거를, 여기 똑같이 2.5가 되겠죠? 여기도 2.5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다 점을 붙인 이유는 여기 이제 가상의 0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릿수가 소수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소수점이 두 개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0이 하나 더 생겼지, 그치? 여기는 그냥 가고, 여기는 이제 0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해가 안 가면 진짜로 푸는 모습을 한번 보면 돼요. 얘를 이용해서 풀면은 얘는 이제 10배를 했을 것 같아. 왜냐면 6.25를 62.5라고 했으니까 10배씩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은 62.5 나누기 25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긴 이제 소수점 무조건 가져가는 거거든. 우리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2 하면 5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2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네, 그쵸? 125니까 5죠. 5, 25고, 5, 20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2.5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네요. 10배. 똑같이 10배. 그래서, 2.5, 2.5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한 번씩만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소수점 여기 찍히는 거지. 그래서 2.5.
자, 확대 복사한 사진의 가로는 원래 사진의 2.5배가 됩니다. 그렇죠? 연수와 준기의 계산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 준기는 10배 한 거고, 그렇지? 연수는 100배, 그리고 준기는 10배 하여 나누었다. 하트 이렇게 하면 될것 같죠. 자, 얘 한번 나눠볼게요. 선생님은 굳이 100배까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얘 10배씩 한번 해볼게요. 그럼 73.6 나누기 32죠. 얘만 자연수가 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32니까 2 하면 64잖아, 그치? 자, 여긴 소수점, 무조건 여기 소수점이죠. 그럼 여기는 96이 되나요? 96이면 왠지 3이 될것 같지? 3. 그쵸? 그래서 3이 6이고, 3, 3은 9니까 0. 정답은 얼마다? 2.3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얘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도 그냥 여기까지만 자연수를 만든다. 10배씩만 할 거야, 10배. 10배씩만 해서 60.2가 되겠지? 그 다음에 14가 되겠죠. 소수점 무조건 여기고요. 4배 하면 뭐 얼마 되니? 4, 4, 16. 4, 1은 4, 56이네요. 그러니까 42가 되겠죠? 이건 이제 3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필링적인 느낌. 4, 3, 12. 1, 3은 4니까 42. 정답은 얼마다? 4.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만, 10배만 끌어올게요, 선생님은. 얘는 약간 지우는 거야. 잘안 보이게 지워보겠어. 하얀색으로 하면 지워지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 아, 지워졌지. 자, 그래서 소수점을 여기다 찍는 거예요. 두 배를 하면 얼마가 되나요? 두 배를 하면은 여기 84가 되죠? 42니까 그냥 1이겠네요. 그래서 42는 0. 그래서 정답은 2.1이 되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10배만 할게요. 선생님은 10배만. 그래서 일단은 소수점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슥 지우고 소수점은 여기다가 이렇게 찍을 거예요. 91.2 나누기 38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3배는 안될것 같고 2배. 8이 16, 2, 3은 6이니까 76이겠죠. 얘는 152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4, 8, 4, 32니까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렇죠? 4, 8에 32, 4, 3, 12니까 152. 정답은 얼마다? 2.4가 되겠죠. 어때요? 참 쉽죠? 우리 익힘책 한번 해보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소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세 번째 파트. 두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안녕, 친구. 너. 내가 좀 더 그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자, 얘는, 몇배한 거예요? 뭐야? 빼빼빼 한게 아닌데? 8.28 나누기 2.3은 이것을 몇배 하여 계산하면?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 맘대로 할게, 그냥. 난 10배씩만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 초반에 100배가 나와가지고. 난 10배만 할게요. 10배 하면 어떻게 돼요? 10배 하면 82.8이고, 얘는 2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82.8 나누기 23이 되는 거지. 4는 안될것 같고, 3 정도. 3, 3은 9, 3이 6이죠. 소점 무조건 여기고, 빼기 하면 138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일까? 6, 6, 38. 왠지 맞을 것 같아. 6, 38, 6, 2는 12니까 130. 우와, 맞았어요. 정답은 3.6이 될것 같아요. 3.6, 이렇게. 자, 아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10배씩 전 하겠습니다. 나누는 수 정도만 끝까지만 몰고 오면 돼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지워야지. 하얀색으로 얘를 이렇게 지워서 소수점을 여기로 만들어주고요. 이 위에도 찍어줍니다. 두배 하면 56이니까 한 배밖에 안될것 같아요. 28이면 얼마가 되나요? 5고, 이렇게 되나? 252가 되나요? 250은 얼마야? 98에 72. 9, 거의 9겠는데, 그치? 98에 72, 92, 18이니까, 맞네, 252, 0. 정답은 얼마다? 1.9,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10배씩 해줄 거예요. 얘 지우고, 10배씩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소수점 여기다가 딱 찍어주면 되지. 4는 안될것 같은데, 3 정도 되지 않을까요? 3, 7에 21, 3, 2, 3은 6, 81이에요. 여긴 6, 이렇게 되겠죠? 7, 6에 40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7, 6에 42, 6이 12니까 딱 떨어지네요. 정답은 3.6이고요. 얘도 소수점, 선생님이 10배 해서 계산한다고 했어요. 여기다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2 하면 48이고, 3 하면 72니까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48. 그러면 6, 168이죠? 오, 얼마 나와야 되나? 4, 7에 28이죠. 7, 4, 28. 7이 14니까 딱 맞네. 2.7이고요. 얘도 일단 소수점을 지우고, 하나를 밀어서 찍습니다. 얘는 여긴데 안 찍어줘도 상관없죠, 그쵸? 그러면 42니까 뭐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42. 소수점 무조건 여기고요. 그러면 168이 되겠죠? 446이니까 뭐. 428, 446. 딱 떨어졌죠. 정답은 1.4가 됩니다. 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2.26 나누기 0.4다. 이거 10배 할게요. 10배 하면, 아, 귀찮아. 22.6 나누기 4가 되는 거지. 5, 4, 20. 소수점 여기고요. 26이니까, 와, 더 나눠주네. 6이지, 6. 6, 4, 24. 이제 뭐가 내려와요? 가상의 0이 내려옵니다. 가상의 0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20이 되겠죠. 그래서, 5. 4, 5.65가 되겠죠? 4, 5, 20 하니까 0이니까 5.65가 될것 같아요. 5.65. 선생님, 실수 안 했겠지? 그럼 궁금하면 5.65에다가 0.4를 한번 다시 곱해보면 돼. 그럼 이제 5, 4, 20, 6, 4, 24, 26, 5, 4, 20, 22.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2.26이 딱 나오죠. 소수점이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 딱 찍으면, 그쵸? 이거 두개 나눠볼게요. 10배 해서 풀겠습니다. 그럼 56.5 나누기 얼마다? 5가 되겠죠? 얜떡 떨어지겠다. 10. 6이니까 1. 15. 소수점 무조건 여기고요. 3, 5, 15가 되죠? 11.3.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놓으라고 했어요. 엄청 귀찮죠? 문제 몇 개를 풀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자, 얘는 15.5 나누기 5입니다. 그래서 3, 5, 15고요. 소수점 찍고 5니까 3.1이네요, 얘는. 3.1. 얘는 3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일단은? 자, 20.8 나누기 13이죠. 1 얼마잖아, 그지? 소수점 여기니까. 얘는 무조건 얘가 더 크네요. 그다음에 얘는 10배 하면 어떻게 되냐면 6.8 나누기 8이 되죠. 얘는 0점이겠네, 그치? 바로 안 떨어지니까. 68이니까. 8, 9, 72. 8, 8에 64, 그쵸? 8, 8에 64고. 4인데, 가상의 0이 내려오겠지, 이제. 가상의 0이 내려와서 40을 만들었어. 그래서 8호 40, 0. 그래서 0.85예요, 정답이. 얘는 얼마일까? 한번 보는 건데. 얘는 딱 봐도 5에서 1을 나누는 거잖아. 그럼 4. 그치. 얘는 말이 안 되는데. 51.2 나누기 16인데 벌써 자연수가 나오잖아. 얘가 더 크지, 그치? 잘못 계산한 부분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일단 소수점 잘못 맞췄지. 소수점이 틀렸어요. 소수점 땡 이렇게 잘못 틀렸어. 아유, 아, 쓴 데가 있구나. 이게 뭐야? 10배를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계산해야 하는데 소수점이 맞지 않는다. 하트.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4.0이 나누기 0.6인데 우리가 소수점을 하나를 늘린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소수점이. 소수점 여기가 되는 거지. 아, 6, 6에 36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7, 6에 42는 0. 정답은 얼마가 된다? 6.7이 되는 거지. 소수점을 완전 잘못 찍었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1.7km이고,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2.5km입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에 몇 배인가? 이게 A고, 요거 B라고 생각하면 A 나누기 B 하면 되잖아.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2.5 나누기 1.7이잖아요. 10배 하여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25.5 나누기 얼마다? 17이죠. 17. 소수점은 6입니다. 그래서 1 하면 17이 되는 거고, 85가 되죠. 7, 5, 35가 되지 않을까요? 5, 7에 35, 1호는 오니까 85 정답. 정답은 얼마다? 1.5배가 됩니다. 아우, 이거 문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풀기가 좀 엄청 귀찮죠, 그쵸?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6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